오늘 머리 괜찮나? 괜찮네. 안녕하세요. Happy birthday. 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왔는데 이 도끼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갖고 귀엽죠? 일단 한 1분 있다가 케이크 할까요? 미역국 먹었냐고요? 오늘 우리 아침에 안 그래도 엄마께서 몇 년째 생일장 못 차려줬고 어떡하냐고 이제 속상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딱 중학생까지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생일 챙김 받고, 이제 고등학생 된 다음부터는 연습생 하면서 생일을 이제 가족들이랑 보낸 적이 없으니까 거의 한 7, 8년 이제 가족들과 못 보내서, 이제 엄마가 항상 생일상 못 차려준 게 너무 막 아쉽다 이런 말을 매년 하시는데, 오늘 또 의전팀이 점심 메뉴로 미역국도 시켜주시고, 근데 미역국 파는 곳도 별로 없었고 엄청 열심히 찾아보셨대요. 그래서 미역국도 시키고, 또 오늘은 뭐지 생일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이제 막 오징어 메뉴에다가 뭐 LA 갈비 뭐 이것저것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많이 시켜주셔갖고 야무지게 생일상 먹었습니다. 케이크 귀엽죠? 제 어릴 애기 때 사진인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귀엽네. 무슨 케이크냐고요? 이따 커팅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귀엽네, 이거.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세워놨는데 잠깐 주전자 넘어져갖고 그냥 눕히기로 했습니다. 초 붙일까요? 이것도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꽂는 게 좋을까? 조금 미안하지만 아, 이 촛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쬐끄만한 거? 진짜 귀엽네. 자, 여러분,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요. 아, 이거 내가 내 노래 부르니까 좀 그래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수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댓글로 다 노래 불러주시네. 꽃갈 사달라고요? 와, 나
나 이거 진짜 몇년 만에 써보지? 좀 작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생일상 차려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의전팀께서 저 방금 진짜 한 30분 전에 안무레슨 막 마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바로 브이앱하려고. 근데 안무레슨 마치자마자 의전팀께서 선물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왔었나? 아, 찍긴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 제가 이제 투어 나가면은 야 이제 투어 나가면은 방에서 항상 이제 스피커 연결해놓고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뮤지션팀 분들께서 항상 이제 그거 보시고 아 수빈 씨 이제 앞으로 좀 해외 나갈 일 많을 텐데 좀 더 좋은 걸로 듣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주셨어요. 굉장히 또 아주 좋고 명품인 걸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겸 여기 꺼내보고 살짝 BGM을 틀어놓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의전 팀이 너무 뿌듯하셔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숙소가 더 잘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생일이지만 이제 생일날에 뭐 무대를 한다거나 모아분들 만나는 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좀 뭐 광고든지 행사든지 이제 좀 외부로 나가면은 다들 이렇게 막 축하해 수빈씨 이러면서 뭐 축하해 수빈아 하면서 챙겨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사무실 일정이고 안무 레슨 뭐 이런저런 미팅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서 이제 약간 축하를 잘 못 받는 그런 날인데 근데 오늘 이제 의전팀들도 너무 축하 많이 해주시고 안무 레슨 때도 이제 레슨 도중에 이제 몰래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또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시고 또 안무쌤들이 선물도 또 사주셨어요. 그래서 쌤들이 이렇게 다들 오셔서 목걸이 달아주시고 막 왕관도 씌워주시고 마법봉 쥐어주시고 이렇게 다들 맛있는 빵도 좀 이렇게 막 많이 준비해주셨고 신발도 또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비록 밖으로 나가진 못했지만 이제 사무실 내에서도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고 또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또 해주셔서 여기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고 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생일 되면서 느꼈는데 생일날마다 뭔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던 되게 감사한 분들
그리고 되게 친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이제 하나 들어오는데 되게 연락 받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장을 워낙에 좀잘안 하고 연락이 되게 뜸한 사람이니까 좀 친한 친구들 그리고 좀 되게 좋은 인연이었던 뭐 분들, 시댁분들, 뭐 직원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 연락이 막 오는데 요즘 솔직히 지금 연말이어서 너무 정신이 없고 좀 바쁘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한분두분한명두명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어제 딱 12시 넘어서부터 바로 막 연락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오늘 하루 되게 내내 기분 좋게 보내고 있어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여기 지금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 오류 갔다 왔고 종료된 줄 알았어요. 컴백 스포 해달라고요? 지금 저희가 춤을 배우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일단 굿보이 건배들보다 훨씬 힘들고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숨참의 힘듦도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 많이 해갖고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휴닝카가 딱그 얘기하더라고요. 춤 한번 추고 나서 스쿼트 하는 것 같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네, 이번 춤 저는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GBGB도 이제 노래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춤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서 춤이 너무 멋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춤을 되게 즐겁게 배웠었거든요. 이번에도 되게 좀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춤이 멋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아파 보이네. 컨셉이 뭐냐고요? 컨셉? 조금 애매해요. 축구 볼 거냐고요? 새벽 4시여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날 스케줄이 좀 넉넉하면은 새벽 시간까지 볼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다음날 스케줄이 조금 빡빡해요. 또 앞에 요 깜찍한 토끼가 이제 종이를 들고 있는데 멤버들이 이런 좀 이빨은 말 하는 거잘못 읽는데 또 이런 거 생일 아니면 언제 또 바라보겠어요. 오. 조금 감동.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써줬어. 전 진짜 딱한세줄 써주고 말줄 알았는데, 다들 굉장히 길게 써줬어요. 보여줘도 되죠?
자, 한 번씩 읽어줄게요. 일단 연준이 형. 아니야. 아, 아니다. 아니, 맞아. 그렇게. 내가 그냥 이름 안 말하고 읽고 맞춰보라고 했는데 다들 말투가 너무 지문이어갖고.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해 빈아. 올해도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스케줄 파이팅 하자. 사랑은 오바고 좋아해. 알지 내 마음? 뭐 뒤에 좀 부끄러운 이제 어쩌라고 같은 이제 시비 거는 말도 좀 붙여놨네요. 귀엽게. 이거 연준이 형이 토끼 그림 그려줬는데 너무 야비하게 생겨갖고 이거 또 저라고 그려준 것 같거든요. 이거 귀가 여기 유비귀 그려놨는데 조금 보고 있으면 불쾌해지는.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범규. T.O.수빈이 형, 안녕하십니까? 범규입니다. 형 생일이 온걸 보니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네요. 올한해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의지 많이 했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범규 글씨가 제일 예쁘고 귀엽네요. 태현이는 글씨 진짜 신기하네. 태현이, 올해 우리 다섯 모두에게 꽤나 빡센 1년이었는데 하반기는 특히 형한테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큰 장애물들을 마주했는데 4명과 소통하며 해결해가는 모습이 이상적이었어요. 최근 연말 준비까지 잘 따라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즐기는 느낌까지 들어서 놀랐어요. 생일 축하하고 오래오래 오레오. 태연이답네요. 자, 이제 마지막 휴닝카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해. 올해 정말 신경 쓸게 많아서 정신없었을 텐데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켜줘서 고마워. 내년도 잘 부탁할게. 우리 귀염둥이 리더. 이렇게 적어줬어요. 사실 올해 이제 뭐 시상식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올해 말에 조금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면서 특히 올 연말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엄청 이제 돈독해지기도 했고 다들 얘기도 엄청 많이 나누고 좀 서로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시기였고 지금도 그런 시기거든요. 다들 좀 그런 얘기를 많이들 써줬는데, 이제 뭐 멤버들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올해, 뭐 매번, 매년, 매해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올해 특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우리 팀 진짜 좋은 팀이긴 하다. 우리 멤버들 진짜 좋은 멤버들이고, 좋은 팀이고, 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서 데뷔해서 너무 다행이고 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가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고마운 한 해였어요. 이제 멤버들한테가. 울지 말라고요? 전혀요. 전 울지 않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사실 생일 축하해도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잘안 써줄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 써줘갖고 너무 고맙네요. 뭘 울지 마요. 케이크 안 먹어? 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안무 레슨인데 빵을 진짜 무거운 거 먹다 갖고 지금 좀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오늘 미역국 먹었어? 오늘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다크서클 오바라고요? 맞아요. 제가 원래 진짜 잠을 엄청 깊게 자거든요. 요즘 제가 진짜 누가 한대 쳐도 절대 안 깨고 자는데 아 요즘 자꾸 뭔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멤버들 중에요? 누가 해줬을까? 글쎄요, 다 같이 해준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이제 저희는 뭐 항상 이제 24시간 붙어있고 365일 붙어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아 근데 진짜 이 지금 브이앱하고 있는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이 짧은 몇분 했어? 한 20분, 30분 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반가운 분들이 자꾸 한두 분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지금 감사해요. 수빈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그래요, 고마워해야지. 내가 왔는데. 고맙다. 뭐야 얘 귀엽다. 귀엽지? 형보다 나은데? 야, 너보다 희애가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 아니야 12시? 아니야 나는 너 언제 줬는데? 나 트위터에 이씨, 트위터에 하면 뭐해? 아니 늘 축하하지 나한테 안 해줬잖아. 희애는 몇 시에 해줬지? 희애 희애 아침 8시에 해줬다. 빨리 했네. 얘가 내딱 맞췄어. 이제 제가 카이 오빠보다 빨랐죠 이러고 왔어. 그래서 맞다고 아. 너가 카이보다 낫다 이렇게 보냈어. 오케이. 사실 우리 멤버들은 그냥 안무 레슨 때다 같이 축하해줬던 것 같고 따로 이제 그래. 뭐 밤에는 뭐 따로 축하한다는 말안 했던 것 같고 아니 뭐 지나가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 하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휴닝이가 제일 먼저 해줬던 것 같은 게 그래. 그 우리 어제 저기 한 시쯤에 은호랑 같이 통화하면서 얘랑 이제 범규 친구 은호 아시죠 여러분? 이제 같이 틱톡 챌린지 많이 찍었는데 유나이트 멤버인 은호라는 친구 있는데 되게 친하거든요. 셋이서 같이 통화하면서 이제 은호가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해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휴닝카이도 파급하게 형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휴닝카이가 1등으로 해준 것 같다 이런 야, 은호 형 덕분에 먼저 하게 됐네. 이제 누가 물어봤거든요.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해줬냐고.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유일하게 맞잖아. 아, 뭐 그렇죠. 맞지, 맞지. 네, 맞죠, 맞죠. 근데 또 선물은 지금 배송 아, 중이어가지고. 맞아. 희니가 또 이제 선물 사주었고 보여줬어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와, 근데 리뷰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귀여워? 귀엽더라. 오케이, 오케이. 이제 휴닝이가 또 저한테 인형을 사주는데 되게 뭔가 다른 인형이었으면 제가 아, 좀 그만 사라 이렇게 했겠는데 이번 인형은 되게 좀 달가운 그럼요. 배송이 기다려지는 인형이었습니다. 이번 인형은 좀 생각하면 나는 어. 만족. 그럼. 뭐야? 얘 눈왜 이렇게 크냐? 지금 봤네. 무서운데? 야, 아, 태연이라, 뭐야? 태연이. 그러니까 태연이 잡았네. 읽어준 거잘 봤어. 아, 읽었구나, 이미. 이미 읽었어. 누가 제일 길었어? 제일 긴 거? 야, 한번 보자. 아, 근데 저는 근데 글씨체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긴 거는 범규 아닌가? 태연이 같기도 하고. 태연이가 제일 태연이가 긴데. 제일 기네. 태현이가 진짜 길게 써주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유, 근데 이 얘기네. 이해네. 좀 약간 제가 막 작년 재작년 이쯤이었으면 지금 태현이 편지 읽고 질질 울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지금 태현이가 써준 편지여서 너무 고맙기도 했고 약간 되게 뭔가 딱제 마음을 이렇게 한대팍 쳐버리는 이런 아, 2번 편지? 그런 소감들이 좀 있었는데 비쏟길래. 이제 사실 아 좋아 올해부터 그냥 마음이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이 눈물이 안 나와서 그래, 이게 오랫동안 안 울면 아니 그렇게 이게 돼. 좀 감정이 좀 드라이해졌어요 지금. 오랫동안 안 울면 그렇게 네. 돼. 근데 나 네. 내가 태연이보다 글씨 좋은 것 같아. 난그 말했어 안 아, 그래도 지금 그래? 태연이 글씨체가 참 점점 악필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찍을 악필이었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힘들긴 다 힘들죠. 뭐 그쵸? 이게 연말 되면 사실 모든 아이돌 선배 후배분들이 다 모두 힘들 텐데 이제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냥 힘들기만 한게 아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니까 맞아. 뭐네 뿌듯하고 즐거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 결론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즐거웠다. 네. 좋은 경험이었어.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 이게 막상 또할 때는 아 이게 맞나 싶은데 끝내고 나니까 맞았네 싶더라고요.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진짜 그냥 댓글 읽으면서 그냥 그냥 저냥 맞아. 그 뭐지? 줄 서고 계셨잖아. 우리 그냥 그 맞아 이제 그 모든 직원분들이 저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에 이제 생일 카페가 있는데 줄이 진짜 미친 듯이 누가 진짜 길다고. 네. 길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앞쪽을 안 가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못 봤거든요 줄을. 그래서 어제였나 그때가? 그제였나 어제였나? 그저께였어. 이틀 전. 그저께였어. 그저께 회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스케줄이 있었고 외부 스케줄 하러 나갔는데 나가면서 카페를 지나갔는데 여기 줄이 진짜 너무 긴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 줄 길어서. 길다 하면서 쭉 봤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지금 아 근데 그날 진짜 겁나 추웠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추웠어, 날씨. 그래서 너무 추운데 이걸 참 감사하고 뭔가 내가 막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래서 사실 아 이거 괜히 열었다고 뭔가 이제 모아분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괜히 이렇게 줄 많은데 내가 막뭐 열어갖고 이렇게 줄 뛰쳐나와서 뭔가 이렇게 막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고 막줄다 망가지고 이럴까봐 아 이걸 창문을 열어도 될까 이제 고민했는데 이제 앞에 같이 타고 있던 의전팀이 화끈하게 창문을 딱 내려버리시면서 인사해요 스미지 이러길래 아
했죠. 반갑게 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 뭐야 이 귀엽지? 짱 귀엽지? 짱 귀엽지? 귀엽다. 어. 아, 형 얼굴이구나. 신선한데? 그지? 애기 때 얼굴. 애기 때 얼굴. 귀엽네. 어? 뭐야? 어? 어? 네? 냄새 맡아봐. 살짝 크림치즈 냄새. 그지, 약간 그지. 어, 마, 맞아, 형이. 친근한. 어, 맞아, 그 진한 냄새가 나지, 그렇지. 맞아, 맞아. 뭐 하고 있었어, 근데? 나 촬영 냉지. 아, 했어? 어, 하고 왔어. 막 하고 왔어. 그러고 했어? 이러고? 응, 당연하지. 진짜? 얼굴이 안 펴질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 난 그래서 내일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리긴 했어. 나 진짜 가끔 고민돼. 또 앞머리 먹을 수 있어요. 야, 입에 닿아서. 어, 입에 닿아서 한번 이렇게 쪽쪽 물어봤어. 진짜 샤워하는데 이렇게 입에 닿는 거에 해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나 실제. 어땠어? 어, 그 물이 이제 물만 났지. 아, 그랬어? 샤워하고 있었어가지고. 다행이네, 샴푸만 안 나서. 아, 아, 근데 너가 지금 제일 길긴 했네. 그렇지. 길어가지고. 아, 짧았다고 내가 되게 속상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 그러니까 지비지비 땐 우리 둘 다 머리 짧다고 속상했는데 이제 둘 다 너무 길어갖고. 네. 오늘 브이앱 끝나고 뭐 할 거야? 글쎄요. 계획이 없구나. 네, 뭐 없어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있나요? 저 지금 진짜 뒤늦게 수리남 보고 있어요. 사탄 들렸어? 나 아직 안 봤어. 재밌어요? 재밌어. 약간 저는 좀 뭔가 액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나 볼 거 없는데 봐야겠다.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그거 6부작이어서 되게 짧아서 금방 봐. 좋다. 나 지금 5화까지 이미 봤어. 여 마지막 편만 보는데. 그렇게 느끼셨냐? 우디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데려올 거예요. 제가 계속 데려올라 했는데 모르겠어. 이게 지금 데려와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자꾸 제가 숙소를 너무 오랫동안 비우니까. 맞아. 이게 해외에도 자주 가게 되니까. 이번 달에서도 한 며칠 비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나 이렇게 자주 가게 될 줄 몰랐어. 그니까 나도 이렇게 자주 나갈 줄 몰랐어. 숙소에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그냥 본가에 두고 1월 달에 바로 데려올까 했는데 보고 싶어서 그냥 일단 빨리 데려오고. 그래, 나도 오디 오면 오디 배 만져줘야 해. 빨리 데려와야겠어요. 누구 왔어? 아, 여기 누나. 네, 가라. 그래. 고맙다. 네, 생일 축하하고. 고맙다. 이제 6시간 만에 끝나네.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니까. 아, 빨리 끝나라, 진짜. 생일 축하해. 아, 고맙다. Bye. Happy birthday. 감기 조심해 수빈아. 아, 근데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조심해야 되긴 할 것 같아.
아, 리아 누나가 생일 축하해요. 아, 오케이.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 알았어. 고맙다. 근데 제가 이제 휴님이 3남매랑 다 친하거든요. 컴백 준비 힘들지? 근데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매 컴백마다 좀 당연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다행이야. 그죠? 오디는 어떻게 지내? 그냥 잘 지내고 있죠 뭐. 근데 오디가 진짜 귀여운 게 이제 걔는 좀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전기장판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고 온열 매트 위에 올려주고 이러는데 걔가 이번 여름에 진짜 살인적으로 더웠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애도 더위에 너무 지쳐갖고 이렇게 막 뻗어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잘안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 아이스팩에다가 이제 이렇게 얇은 천 같은 거 이렇게 둘러놓고 이제 집 곳곳에 내렸는데 아이스팩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가 안 그래도 더운 환경에 살아드는 애인데 아, 이번 여름이 진짜 얼마나 더우면은 제가 지금 아이스팩 위에서 잠이 들겠나 싶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팀 내에서 반말하기로 했어? 아니요. 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형 동생 사이에서는 존댓말을 하는데 이제 그냥 지금 지금 7년 거의 7년 딱 되고 있네. 7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뭐 거의 친형 친동생 사이니까 이제는 존댓말 하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게 되는. 근데도 뭐 저희 형들이 뭐 반말한다고 또뭐 어딜 재수없게 반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받아주는 그런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자꾸 오나 했는데 문 앞에 의전팀이 한 명씩 계속 늘어나네. 뒤에 사진 무섭다고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무섭게 나오긴 한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잘생긴 사진만 골라주셨는데 화면 보니까 좀 심령 사진 같네. 최근에 배운 일본어 뭐야? 한간니 나가시떼야루.
애니 대사니? 아닌데요. 랩 걸려요? 진 선배님처럼 맨손으로 케이크를 자르시나요? 저 어제 봤어요. 또 이제 하루 생일 차이 나잖아요. 생일 이제 라이브 하시는 거 봤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격파하시던데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한 거 이제 데뷔 초 때부터 이제 BTS 선배님 중에 뭐 최애가 누구냐 이렇게 뭔가 질문이면 항상 제가 진 선배님이라고 대답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전 원래 이제 또 이제 빅히트의 오디션을 본 이유도 이제 BTS 선배님들 노래도 너무 좋아했고 전 진짜 그냥 데뷔 앨범 때부터 뭐그 당시에 나온 앨범 뭐 수록곡 싹다 들었고 진짜 뭐 믹스테이프 뭐 미공개곡 유튜브에 올라온 곡 이런 것도 진짜 다 너무 좋아했었고 되게 이제 엄청 이제 노래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일단 이제 오디션 보고 통과하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막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 연습실 그 알잖아요 엄청 좀 굳은 곳 근데 거기다 이제 연습할 때는 항상 이제 선배님들이 오면 저희가 다 같이 보컬룸에서 비켜줬어야 되거든요 이제 공간을 근데 이제 진 선배님 항상 오실 때마다 너무 이제 친절하게 막오 얘들 안녕 이렇게 막 인사해 주시고 되게 저희가 공간 비켜주는 것도 너무 미안해 하셨고 또 데뷔도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저희한테 뭐 시간 언제 되냐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 계속 간 곳이다가 저희 너무 바쁘니까 그냥 피자를 아예 시켜주시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뭐 너네끼리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피자 시켜주시고 가시고 좀 이런 되게 좀 그때 당시 이제 연습생의 신분으로서는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행동과 말들을 언행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저랑 하루밖에 생일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뭘또 울지 마요. 뭐 말만 하면 울지 말래.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선배님은 누구야? 근데 이건 저는 두 번째로 좋아한다, 뭐 최애 이런 게 아니고 저 진짜 근데 좀 약간 인생 롤 모델이 RM 선배님이 진짜 저는 RM 선배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연출하시는 거 이런 것만 들어도 진짜 생각의 깊이도 너무 다르시고. 사실 이제 뭐 얘기 듣는다 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한달 전, 두달전 그쯤 이제 RM 선배님 이제 집을 놀러 갔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것도 있었고 또 약간 그때 한창 뭔가 심적으로 조금 고민이 많았을 때여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제 RM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한번 만나 주실 수 있냐 왜냐면은 선배님이 제가 데뷔했을 때딱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연락으로 너도 이제 팀의 리더니까 뭐 리더 대 리더로 같이 미팅하고 싶고 뭐 형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좀 든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원래도 되게 존경했지만 같이 대화하면서 너무 너무 멋있고 너무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형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막 언급하고 이런 거 불편할까 봐좀안 할라 했는데 이제 선배님이 시상식이었나 어디서 만났는데 우리 이런 뭐 이런 사이인데 뭐 친한 척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친한 척좀 해보려고요 이제. 뭘 울지 말래 또. 근데 이런 얘기도 다뭐 힘든 거 지나가고 슬픈 거 지나가고 이러니까 한 얘기지 뭐 아직까지 힘들면 이런 얘기 못해요. 저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컴백하는 게좀 즐겁긴 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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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선물 받은 것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근데 뭐가 있을까? 사실 오늘 진짜 일어나고 나서 계속 이제 춤추고 막뭐 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하다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진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의전팀이 저 블루투스 스피커 사주셨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좀 저한테 관심 있게 봐주고 제가 뭐 해외 투어 나가서 호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좀줄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저는 의전팀이 이제 주면서 수빈 씨 이제 해외 투어 나가면 호텔에서 스피커 연결해서 항상 노래 듣고 있길래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들었으면 좋겠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좀 감동 받았죠. 월요병 치료 오늘 월요일이에요? 와, 월요일이구나. 얼마나 바쁘면 유유 이랬었는데. 바빠서 월요일인 걸 몰랐던 건 아니고 저희는 항상 월화수목 금토일이 항상 똑같으니까 이제 뭐 주말이라고 쉬는 거뭐 아니면 월요일이라고 연속 5일 동안 일하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요일을 잘 체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올해 소원은 뭐니?
수원, 제가 마음속으로 믿게요. 이런 거입 밖으로 뱉으면 안 열어지는 거 아시죠? 수원 비었습니다. 잘한 건가? 수원 길다고요? 그니까요. 생각? 한 것보다 길게 길었네. 생일빵이요? 오늘 안 그래도 안무했을 때 이제 멤버들이랑 위전팀이랑 퍼디팀이랑 같이 이제 수빈 씨 생일빵 맞아야죠 이러면서 저를 이제 벽에 세우더니 이제 막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초등학생 때 피구할 때뭐 축구할 때 이런 때 쓸만한 그런 거 문구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발로 딱 차갖고 저를 맞추는 걸로 했는데 이제 뭐 맞으면은 뭐 쌓인 게 있으면은 뭐 세게 차고 아니면 살살 차고 이랬는데 어우 진짜 다들 진짜 죽이려고 막 공을 차는 거예요. 예, 한 대도 안 맞긴 했는데 다들 못 맞춰서 벽에 맞는데 진짜 무슨 탱탱볼이 축구공 배구공인 것 마냥 겁나 세게 막 벽에 부딪히길래 와 이건 진짜 맞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일부러 안 맞췄다고요? 아니에요. 다들 좀 개발이어서 이제 공이 자꾸 딴 데로 튀더라고요. 해피 버스데이 리더 땡큐 너무 소중한 우리 리더 수빈이 생일 정말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되줘서 고마워 10년 20년 늘 함께하자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수빈이 방금 잠에서 깼어요. 네, 요즘 좀 피곤하긴 해요.
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 빵 케이크 좋아?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더 좋아합니다. 빵 케이크는 조금 물린다 해야 되나? 이한 판을 한 다섯 명이서 먹어야 다 먹지 않나요? 수빈이랑 진이랑 랩 콜라보를 보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나 우리 진짜 오래 보자. 당연하죠. 저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분들이 컴백을 했잖아요. 7년 만에, 엄청 오랜만에. 근데 저도 가수의 입장으로 한 4년 정도를 지내보다가 7년 만에 팬의 입장이 돼봤는데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서 활동을 할 때는 늘 뭔가 좀 되게 항상 뭔가 신기하고 약간 가끔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그러니까 뭔가 팬분들 항상 이제 뭔가 우리의 행복보다 가수의 행복을 더 바라고 우리의 안녕보다 가수의 안녕을 더 바라고 항상 가수에게 뭔가 뭐 신기록을 세워줬다거나 뭐 상을 주어줬다거나 하면 가수들만큼이나 엄청 기뻐해 주잖아요, 대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행복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줄 수 있을까? 이 얼마나 신기하고 거대한 마음인가 이렇게 항상 느꼈는데, 저도 7년 만에 팬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카라 선배님들의 활동을 보고 응원하고 무대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다 찾아보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고, 무대 멋있게 예쁘게 나오면은 내가 너무 막 즐겁고, 음원 순위가 막한칸한 칸씩 올라가는 거볼 때마다 내가 막 뿌듯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가수와 팬이라는 관계가, 이거는 정말 가수와 팬이 아닌 이상 다른 관계들에게는 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진짜 특이하고 특별한 사이 같달까? 저도 오랜만에 좀 팬의 입장을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이번에 그래도 되게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진짜 오래오래 활동하면서 우리 모아들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감정들만 서로 공유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진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저 사인 CD도 받았어요. 성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좀 TMI긴 한데, 저는 항상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좀 어린 시절에 팬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랑 뭐 음원 듣기, 뭐 유튜브, 뭐 뮤직비디오 보기, 콘서트 영상 보기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앨범도 막한 두세 장밖에 없었고, 그것도 되게 막
열심히 열심히 돈 모아서 사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딱 컴백하신다 해갖고 제가 앨범 10장을 샀어요. 딱 공구로 딱 주문하고 나서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앨범 한장살 돈도 이렇게 무서워갖고 되게 조심조심하던 초등학생, 중학생 팬이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응원한다고 이제 10장씩 주문하고 이러는 게좀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네, 플렉스 했습니다. 왜 데이가 없어? 이거 저도 물어보긴 했는데 해피 벌스 수빈 이래요. 티엑스티의 장남이 되고 싶나요? 막내가 되고 싶나요? 저는 둘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장남 될래요. 아, 아닌가? 막내인가? 저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오늘 연락 온 것만 봐도 거의 한 80%가 형들이거든요. 제가 동갑 친구도 거의 없고, 동생 친구는 진짜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냥 거의 다 형들이랑 이제 좀 친해졌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형들이 쫀득하는 것 같아요, 동생들보다. 아이스크림 비빔밥 먹어본 적 있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올해 우리 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는 항상 다시는 지지할 거예요. 네, 대장님이라는 대장이라는 호칭도 태연이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태연이가 가끔씩 이제 우리 대장, 우리 대장 이렇게 말할 때 처음 조금 부끄럽긴 했거든요. 약간 뭔가 너무 막 거대한 뭔가가 된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되게 대장이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방피디님이 축하해 주셨어? 해주셨나? 아니요. 주몽님은 어떠냐고요? 나쁘지 않죠. 오늘 투두가 방송되지 않아 슬퍼. 왜요? 왜안 돼요?
저도 휴반기예요 지금? 아, 맞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지금 투두 찍어둔 게 이미 다 나갔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나올 만한 거를 그저께였나? 진짜 최근에 찍어왔고, 아마 투두 작가님들, 제작진분들 열불나게 편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두분들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편안하고, 재밌고. 연준이 되기 vs 범규 되기. 아이돌로서 살 거면은 연준이 형이 되고, 그냥 인간으로서 살 거면은 저는 범규 될래요. 아이돌 범규는 별로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근데 그러니까 연준이 형은 진짜 뭔가 가수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살아온 사람 같고, 범규는 일반 남자 아이들 무리해서 지내면은 굉장히 좀 인기 많고 재밌을 것 같은. 그냥 범규로 살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범규는 무슨 직업을 해도 걔 성격에 걔 얼굴에 걔 몸이었으면은 재밌게 살 친구예요. 지금도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여자가 되면 누구랑 사귀고 싶어? 멤버들 중에. 근데 저는 진짜 뻥안 치고, 저는 진짜 저랑 사귀고 싶어요. 제가 여자 되면. 나도 너랑 사귀고 싶어. 그죠? 우리 미니 생일 축하해. 항상 리더의 무게감이 클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우리 모아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생일 축하하고 항상 파이팅! 사랑해. 그럼요. 진짜 저는 올해 첫 투어도 들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제가 좀이 팬이란 무엇인가, 이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정답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가수와 팬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두 입장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정말 최대한 누리고 싶고 오래 누리고 싶고. 팔찌는 누구의 선물이냐고? 제가 샀는데요.
다음 생에도 투마투 할 거지? 우리 멤버들 다섯 명이 그대로 모이면은 저는 투마투 할래요. 수빈은 어쩜 이름도 예쁘고 이 하이미는 수빈이만 봐도 이름만 불러도 배가 불러. 다행이네요. 아이돌을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뭘 했을까요? 제 성격이었다면은 뭐라도 일단 저는 뭔가 아이돌 된게 약간 운명 같다고 해야 되나? 사실 지원서도 넓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포기하려는 차에 이제 친구가 그냥 넣어버려서 지원서가 간 거고, 그런 와중에 지원서에 번호도 잘못 적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운 좋게 이제 연락해 주셔갖고 오디션 보러 갔고, 어찌어찌 잘 데뷔했는데 뭔가 되게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있어졌기에 데뷔를 했으니까 뭔가 데뷔할 운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게다 중학생 친구들인데, 고등학생, 사실 뭔가 고등학생 친구가 평생 친구고 뭐 인생에도 가장 즐거운 시절은 고등학생 시절이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조금 즐겨보고 싶기는 하죠, 고등학생 시절을. 고등학생은 즐겁지 않아. 근데 저도 중학생 때는 사실 그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가 진짜 너무 즐거웠었고, 연습생 때도 진짜 그냥 고통스럽게만 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진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연습생 친구들끼리 멤버들까지도 같이 하고, 신인개발팀 직원분들이랑도 너무 즐겁게 지냈고, 연습생 시절 자체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참 괜찮은 추억이었어요. 사람이 되게 간사하더라고요. 이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고 좀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배로 힘든 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든 일 있어도 한번 잘 참고 넘겨봅시다. 고등학교 갔으면 수빈이 맨날 고백받았을 때제 고등학교 남녀 분반이어서 저희 중에 다 남자밖에 없었어요. 고백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난 여자랑 남자랑 아예 건물이 달랐었나? 아 다닌 지 하도 오래다고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아무튼 분반이었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남녀공학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도 아무튼 남녀공학이긴 했는데 분반이었거든요. 이제 남자들밖에 반이 없는데 아, 그 공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 체육하고 오면은 그 후덥지근하고 그아그딱 남자들 땀내 그딱 나는 게참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 아 근데 또 지금 생각하면 또 아, 가갖고 재밌게 놀고 싶긴 해요. 걔네들끼리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또 노는 게또 다를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콘도 봤냐고요? 당연, 그렇죠? 어때요, 퀀트 여러분? 아, 여고도 더 심하면 더 심하다고요? 그래요? 너무 소름 돋았어. 영어학원 다니는 보람이 없더라. 동화 같다고요? 저도 약간 근데 이번 컨트가 뭔가 딱이 투바투스럽다라는 걸 진짜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댓글에도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어제 생일이셨던 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내일 또 생일을 맞이하실 분들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그 촬영 비하인드 없어? 매번 있지 않았나? 있을걸요? 수빈아, 구슬 아이스크림 무슨 맛 제일 좋아해? 저 쿠키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풍선 자꾸 흔들리는 거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나 자꾸 이거 화면 보는데 댓글 보다가 위에 슬쩍 풍선 자꾸 쳐다보게 돼요. 수빈아, 누가 제일 귀여운 멤버? 귀여운 멤버? 요즘은 태연이? 태연이가 이제 슈닝카이 뭐 이런 애들과 좀 귀여운 다에좀 다른 귀여움이죠. 슈닝카이 이제 이거 대놓고 귀여운 거면 태연이는 태연이를 아는 사람만 볼수 있는 귀여움. 이제 태연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뭐 모아분들이나 우리 멤버들이 보기에는 저 자식 아주 어? 막 어필하고 싶어도 그냥 안달이 났고 그냥 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빙빙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귀엽죠. 수빈피스가 뭐였어? 나 아까부터 사실 댓글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나? 아씨, 뭐였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모았었나? 뗐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갖고 오늘 캡처 타임을 조금 기피 하려고 했는데. 수빈이 공부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수빈이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래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생일 축하해 우리 수빈이. 우리 수빈이 넌 정말 빛나. 이렇게 못 만났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댓글로 블루투스 칭찬을 들으니까 아니 블루투스 축하를 들으니까 좀 채워지네요. 작년이었나? 작년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어디 행사 나가갖고 저 생일 하루 전이었나 이틀 전이었나 행사에서 이제 무대를 해갖고 이제 생일 축하 이벤트를 모아들이 해줬는데 그때 진짜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돼가는 중에 이제 그런 이벤트 받았잖아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생일, 다다음 생일은 언젠가 모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몇 시에 태어났니? 모르겠어요. 12월 5일인 것만 알아요. 근데 새벽에 태어났다고는 들었어요.
와, 내 자세 미쳤다, 와. 여러분들도 허리 꿋꿋이 세우고 있으세요. 태몽 저 없습니다. 전 태몽 없어요. 요즘 애니메이션 잘안 봐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애니메이션 자판기도 아니고 뭐 라이브만 끼면 자꾸 애니메이션 추천을 해달라고 다들. 저 요즘 잘안 봐요. 미안해요. 제가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요즘은. 체인소맨 보냐고요? 체인소맨은 봐요. 넷플 못 보는데 지금 수리남 보고 있어요. 너의 이름은 봤어?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그거 좀 재미없었어요. 엄청 유명한 명작이지만 우리 멤버들도 엄청 좋아하는 명작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모아 만나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 사인이나 같이 사진 찍어주기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저도 언젠가 한번 좀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다가 뭐 길에서 이제 모아분을 만났다 이러면은, 저는 처음에는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는 사진을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데뷔 초 때부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좀 목격담 이런 거에 인증샷이나 좀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그냥 확실시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막와 너무 반가워요 이러면서 진짜 뭐하는 줄 알고 막 사진 찍어주고 이제 막 너무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해줬는데 이제 뭐 사진을 올리면서 아얘 수빈 봤는데 아얘좀 아 인성이 좀덜 됐더라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은 이제 그게 뭔가 진짜 확정 땅땅땅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남아버리니까 이제 사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듣고 그렇게까지 할게 있나 했는데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조금 죄송하지만 그건 조금 안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카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만나면은 제가 뭐 하나 두개 이렇게 사주고 이제 막 사인도 이제 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반겨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사진은 조금 죄송하지만 안될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만약에 만나면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거절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거절할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언젠가 라이브 때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한번 죄송해요. 저도 같이 찍고 이렇게 막 반겨주고 싶은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나랑 악수해줘. 당근이죠, 당근이죠. 산타 믿어요? 아니요. 있을까요, 산타가? 어쩌면 있을지도.
제가 오빠의 산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하얀 토끼도 안아줘. 그럴까요? 애가 부피감이 커갖고 좀 편했는데. 일로와. 아, 저 오디가 너무 보고 싶다 갑자기. 오늘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빈이가 만약에 산타라면 과거의 수빈이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어?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PSP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했을걸요? 아, 저 안 그래도 요즘 진짜 그 진짜 요즘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엄청 이제 좀 추억팔이라고 하죠? 옛날 감성에 좀 빠져있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모댁에 가면은 이제 이모댁에 플레이스테이션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이모댁에도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라는 게임이 있는데 테일즈 오브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를 플레이했었거든요. 그거를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었고 제가 그거를 깼던 걸 또 깨고 또 깨고 이러면서 진짜 세 번까지 완결을 계속 무한 반복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른 유튜버가 깨는 거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무슨 미로 같은 맵에서는 막 내가 헤매고 있으면은 막 이제 우리 이모가 막 보리차 같은 거 갖다 주면서 과자 같은 거 하나 같이 갖다 주고 수빈아 뭐 먹으면서 해 이랬던 그 맵을 깨던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막 거기에 뭐 나날이 이런 진짜 나날이라는 엄청 안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꼴등 성능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나올 때마다 이제 친척 형이 아 나날이 제 파티에서 빼라고 제 진짜 안 좋은 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기억나고 뭔가 그 당시에 내가 플레이하고 있던 게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당시에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겪고 있었던 그 현장? 상황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막 뭐 옆에서 누가 피아노 치고 있던 것도 기억나고 이모가 간식거리 갖다 주고 막 친척 형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줬던 것도 기억나고 이러면서 이게 추억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고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했던 게임을 보면서 아 진짜 되게 재밌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잊고 있었던 추억이었는데 그냥 그 게임 남이 플레이하는 게임 영상만 봐도 막 옛날 기억이 막 떠오르길래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 멤버들이랑 샤워하냐고요? 원래 안 해요. 던파는 다시 할 생각 없어? 와 요즘 던파도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던파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던파도 진짜 제 인생 게임인데 아쉽죠 뭐.
아 근데 진짜 하고 싶긴 해요. 아,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저는 옛날에 던파했던 추억 생각하면은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게아 진짜 재밌게 했던 추억 진짜 많은데 왜딱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초등학생 때 던파를 이제 막 하는데 이렇게 좀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제 상대는 이제 고가의 아이템을 주고 저는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상대가 몰래 이제 고가의 아이템에서 저가의 아이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교환을 했고 저는 이제 돈만 이제 딱 털린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서러워갖고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근데 저희 형이 깜짝 놀라갖고 너왜 울어?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이제 아이템 바꿔치기 한 애한테 이제 비싼 말로 온갖 비속어를 다 쓰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형한테 좀 고맙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기라는 걸 당해봤으니까 너무 충격도 컸었고 이러면서 아, 저는 던팡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투도 100개 촬영했어? 했습니다. 생일 굿즈 받냐고요? 굿즈로 뭐 나왔어요? 키링 파우치 H 풍선 떨어진다고요? 그러네. 방종 몇시 안에고요? 떨어졌다. 방종이라니까 좀 웃기네. 방종 못 해야죠.
입덕하고 처음 맞는 수빈이 생일인데 생일 너무 축하해 내년에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째 맞는 생일이에요? 이 모아가 되고 나서 궁금하긴 하네.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멤버는 개인톡은 범규랑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지 입고 있냐고요? 벗고 있습니다. 와, 시부야 랜덤 플레이 댄스로 입덕하셨다고요? 하하, 신기하네. 아, 진짜요? 시부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시부야가 편집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현장에서 진짜 그런 막 열띤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진짜 막 광란의 현장처럼 이렇게 편집을 잘 너무 재밌게 해주셔갖고 시부야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단체로 춤출 때는 진짜 부담 없이 전 K-pop 좋아하니까 이제 나오는 춤 이제 재밌게 췄는데 막 떨어지면서 막다 여섯 명 남고 마지막에 세명 남고 이러니까 아, 이 몇십 명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아, 이 부담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또 콘서트는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제가 긴장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 나왔어요. 땀 많이 흘리더라. 아, 근데 그때 진짜 덥긴 했어요. 더웠는데 가디건까지 입으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커피차 어떻게 했냐고요? 맞네. 깜빡하고 있었어.
왜 가디건 안 벗고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도 그때 의전팀 분들이 이제 빡빡이 나오자고 이제 땀을 너무 흘리고 있으니까, 수빈 씨 가디건 주라고 벗고 하라 이랬는데, 그 뭔가 제팔 두쪽이라도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라도 좀더 가리고 추고 싶은 마음에, 아 괜찮다고 그냥 입고 하겠다 이랬는데, 아, 전 그때 진짜 그냥 부끄러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민망했어요, 그냥. 제가 그거를 뭐 다른 분들 거를 이제 막 제가 막 대놓고 커버하고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강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고 이제 기억나는 대로 추는 건데, 제가 추는 모습을 모르잖아요, 저는. 아, 너무 못 추고 있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다른 가수분들 춤인데 제가 막다 틀리고 있고 이런 건 아닐까 싶어서 좀 부담이 좀 컸죠. 아, 근데 이제 저 뮤직뱅크 MC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연말 무대는 안 떨려요. 연말 무대 원래는 근데 연말 무대가 항상 떨렸거든요. 이제 매년마다 떨렸는데 올해는 진짜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떨렸고, 시작 전까지만 해도 약간 오히려 막 신났고, 왜냐면은 저는 그냥 사실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대중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멜뮤랑 마마 저는 연습하면서 우리 팀 진짜 멋있다 생각하면서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멋있는 무대가 나올 거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되게 안 떨고, 올해는 특히 진짜 안 떨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안대를 못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와딱그 순간부터 약간 뭔가 멘탈에 막 그게 파사삭 가면서, 이제 안무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에 올라서, 나 이거 얘기했나? 왜 데자뷰가 떠오르지?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저 이거. 안무 쌤이랑 같이 무대에 섰는데 안무 쌤이 제 어깨를 딱 잡는데, 나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무 선생님이 제 어깨를 딱 잡는데 갑자기 진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근데 뭐 끝나고 보니까 자연스러웠고 죄송한 마음이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 그래서 했죠. 너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두번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투두 스포해달라고요? 저도 다음 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다음 편이 백혜특집인가? 백혜특집으로 이제 상품을 굉장한 걸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타간 멤버들도 있고 못타간 멤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저는 그거 찍으면서 재밌긴 했어요. 촬영하면서. 나이 먹고 있는 수빈. 맞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우리 엄마요. 엄마께서 수빈아 생일 축하해. 모아는 더 고맙고 나보다 더 열심히 진심으로 축하해주네. 생각해보니 수빈이 생일 때마다 날이 유난히 춥다. 선물은 뭘로 해줄까? 밥상도 못 차려주네. 유유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랑 사랑을 받으니 기쁘다. 오늘은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길. 이렇게 엄마한테 왔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엄마 카톡이 있는 동안 의전팀 분들이 막 카톡을 보내고 계시는데 생일 축하해 수빈 씨라고 이제 생일 5시간 남았는데 급하게 이제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감동이죠. 유전팀 말고 어머님 말씀. 지수님 아니에요. 승찬님이 보내셨습니다. 일본어 해줘 유유유. 제가 요즘 일본어 공부 중인 단어 문장이 몇 장 있고 몇 개 있거든요. 한간디 나가시다루 뭐 아까 했으니까 나고라레타이 미타이다나 몇 개 지금 연습해뒀습니다.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생일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몇 명이야 지금? 눈이 안 좋아졌나? 읽지 못하겠냐? 85만 명 거의 86만 명 가까이서 이제 또 저희 라이브에 들어와서 축하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12시 지나고서부터 계속 저는 트위터랑 위버스를 계속 찾아보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진짜 무슨 작가처럼 너무 멋있는 예쁜 감동적인 말들도 많이 올라왔고 또 해시태그가 첫눈에 창문을 두드리듯이 수빈이가 찾아온 날? 뭐 이런 거였었나? 되게 해시태그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고 뭐 제가 이제 나서서 막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저는 12시 지나서부터 계속 찾아보고 있었고 다들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그냥 입으로 말로만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절실히 이제 팬분들의 감사함을 특히나 더 깨닫고 있고 또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팀 원래 좋아했지만 진짜 더 애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갖고 앞으로 뭐 연습이든 준비든 또 활동이든 되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준비하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